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도 여러분들 히브리어 강좌 28번째 시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참 중요한 두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요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씩 히브리어로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갑니다. 바 이브라 바 이브라 엘로힘 엘로힘 에토 하 샤마이 아 미안다 에토 하 아담 에토 하 아담 베 살모 베 살모 베 셀렘 베셀 엘로힘 엘로힘 바라 바라 오토 오토 자칼 자칼 부 네케바 부 네케바 바라 오탐 바라 오탐 28절 갑니다. 바 이바렉 바 이바렉 오탐 오탐 엘로힘 엘로힘 바요메르 바요메르 라헴 라헴 엘로힘 엘로힘 푸루 푸루 부르구 부르구 부밀루 부밀루 에트하 아레스 에트하 아레스 베키브슈아 베키브슈아 부르구 부르구 미 더 미드가드 미드가드 그리고 하얌 하얌 부베오프 부베오프 하샤마임 하샤마임 부베콜 부베콜 카야트 카야트 하로메세트 하로메세트 알하아레스 알하아레스 요거를 좀 붙여서 이제 아까 한 단어씩 읽었는데 붙여서 좀 읽겠습니다. 바 이브라 엘로힘 바 이브라 엘로힘 에트 하 아담 에토 하 아담 부살모 베셀렘 엘로힘 부살롬 베셀렘 엘로힘 바라 오토 바라 오토 자케르 부 느케바 자케르 부 느케바 바라 오삼 바라 오삼 여기까지 27절 해석합니다. 우리 26절 복습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우리의 형상 곧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로 하늘에 있는 새와 또 물고기, 저 물에 있는 모든 고기들과 그리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과 또 모든 생축, 가축 이들을 다스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서 나온 회의였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 육지에 있는 모든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열매의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공중에는 새 또 이제 물에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이 모든 내용들의 주 목적이 우리 하나님이 이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모든 이것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그런 회의의 안건이었습니다.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드 아도나이 소드 아도나이 예, 소드라는 것은 카운슬이란 말이고 아도나이란 말은 하나님 하나님의 회의를 소드 아도나이 이거 카운슬이라고 해요. 카운슬 of the Lord 여호와의 그 총회 여호와의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뭔가니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곧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용어였습니다.
이거를 우리 훗날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있는 오리겐, 클레멘트 같은 신학자는 아, 이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 삼일째 교리는 훗날 발달된 것이고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는 전혀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이제 성자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지, 이때는 전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훗날 또 삼일째 그런 용어가 발달된데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거는 이제 딱 내용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26절에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으로 나오는데, 우리라고 누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노라고 나와요. 앞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셀레누, 우리 our image, 우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no, his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3인칭 단수가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auto라고 인간을 만든다 할 때는 이것도 단수로 처음에 얘기합니다. 단수를 얘기했다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복수 개념으로도 바뀌어요. 이게 처음에 아담, 이 인간, 이거는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인간입니다. 인데 하나님이 요 같은 절에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랬어요. 요거를 자카르는 메일, 응? 남성, 요거는 느케바는 피메일입니다. 영어로서 메일과 피메일의 차이가 뭐예요? 요 피라는 것은 피트스라는 자궁이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자궁 있는 사람이나 이게 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먼하고 맨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 우먼할 때도 WO 붙은 것은 움이 뭐예요? 그것도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피트스 혹은 이게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궁을 가진 남자 여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히 남자들은 여성들 앞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은요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자가 애기 낳는 사람 맞습니까? 없어요. 여성들이 태아의 애기를 9개월 반 딱 가지고 애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애기를 젖을 먹고 키우고 이게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빠가 자식을 사랑한데도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거 10분의 1도 못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냥 남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사랑이 뭔가 하니 모성애는. 모성애는 이 아기가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었잖아요.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리고선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 엄마의 영양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이게 유대인이 됩니다. 아빠가 유대인이 되고 엄마는 백인이다. 절대로 유대인이 못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마의 그것이 큽니다. 요거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 베개 주신 건데 이것도 사용하는 또 야단말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입으라 창조하다는 요 말과 또 여기에 또 창조하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빨아 창조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복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또 빨아 또 나오죠. 이게 요 27절 하나에 창조하셨단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큼 27절만큼 빠라가 자주 등장하는 없어요. 그만큼 이게 강조합니다.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만들거나 만들다는 것은 아사라는 동사인데 그거보다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첫 번째 창조하셨다는 용어는 하아담. 이거는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게 그냥 인류입니다. 인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뭘로? 그의, 그분의, 지금 이게 단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관한 엘로힘은
형태는 남성 복수형으로 쓰이는데 거기서는 모든 동사는 전부 다 단수입니다. 한 분 하나는 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혹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하나님.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니? 하느님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님이란 뜻이에요. 그거 준말입니다. 하늘님. 그거에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이런 용어가 우리 한국 사람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왜냐?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사생이 다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막 그 위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이러고 또 하나님 마소사 스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무당들도 하나님 다 찾습니다. 우리에는 피 속에 이 하나님의 의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는요 너무 쉬웠대요. 한국 선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선교사에게 오시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읽히고 있었어. 우리 한국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성경책이 저 만주에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게 존 로스 그리고 존 맥킨타이어 이 두 선교사님들이 어디 출신가니 스코틀랜드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신학교에 자기들이 선배되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우리나라 평양에 오셔서 셜만 호를 타고 상선에 내려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무역을 하면서 성경책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가 그때 잠깐 이제 대동강에 왔을 때 이분이 통역관으로 따라오셨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1년 만에 다시 왔어요. 그해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다시 이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조선의 관리가 칼로 가지고 그 성교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자기가 놔둔 이 성경이 이게 이제 하문으로 된 성경인데 이 관리에게 선물로 주고 이분은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래서 이 소식이 스코틀랜드에 전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갔던 26살밖에 안 되는 젊은 우리 선배님이 성경책 나눠주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존 로스가 공부하면서 그가 접하고 나는 그 나라, 그 조선 땅에 가서 반드시 내가 성경책을 번역해서 전하겠다. 일념으로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흥선대군, 대원군 이쪽 쪽으로 우리나라에 쇄국정태가 있어가지고 서양 문물들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겨우 열었던 것이 1876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이라는 곳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항을 한 곳이에요. 일본과 최초로 수교를 맺었던 곳. 그 다음 1882년 4년 후입니다. 미국하고 한미조약을 인천에서 맺었습니다. 1882년입니다. 그 1항에 보면은 미국은 위기를 당하면은 조선이 와서 미국을 구조하는 데 도와줘야 된다. 조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 미국이 와서 도와준다. 그 1항 제목이 딱 있어요. 그게 1882년에 수립된 건데 미국 스스로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에 미국이 와서 이거를 저지하지 않았어요. 그 이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지금도 한미 정상할 때에 그 조항을 딱 얘기하면요. 미국 대통령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우리 한국에 원조를 좀 안 해줘. 당신들이 위반했으니까 우리 한국에 한 5천조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미국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제 때 당했던 그 손해배상 전부 다 미국이 함께 공동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그 조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이 정부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이 그 따질 때는 당당하게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옛날에 9.11 사태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본 가면 월남전 이제 터졌을 때에 미군이 많이 열세 당했거든요. 미군이 엄청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게릴라 전투에도 익숙하지 못하고 월남전에서 이분들이 전술이 이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많이 희생된 났을 때 그때 이제 한국군의 참여를 자기들이 정말 원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을 결정하면서 많은 차관을 우리나라에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참여한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을 다 정부에서 딱 가져다가 10분의 1만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월 사업에 사용했는데 그 10분의 1만 또 그 대한민국의 그 당 국식 군인들이 본국에서 받는 월급 수당의 한 7배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었어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고 거기는 보면 생명 수당까지 나왔잖아요. 미군에서 그때 월급을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발전됐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에 미국이 한국 이 월남 참전에서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게릴라 전투 또 정글 전투 또 우리는 목숨을 내고 가고 미군들은요 전부 다 본국에서 오는 통전이만 먹고 미국 음식만 먹고 전투했던 그때에 우리는 월남사람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월남사람과 똑같이 자고 그 사람들 마음에 직접 가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훨씬 월맹군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각 곳마다 성공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이 1882년 우리 한미 이렇게 수호조약 맺을 때에 한국은 그 사명을 다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미국 당신들 우리 한국이 일본에 그렇게 강제 그걸 당하고 36년 동안 방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때에 우리나라 와서 했던 분들은 정부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했던 분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일제 가는 거 끝까지 반대를 했고 그분들 가운데는 신사참배가 총회에서 결의될 때도 미국 선교사 주동으로 신사참배 우리는 여기 참여하는 거 절대 반대다 하고 아예 자기들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이름은 여기서 빼달라 52명이 그렇게 빼고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나라 한미 조약과 관계됐는데 이런 조약들 전부 다 인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나라의 쇄국정에도 문도 열고 또 이렇게 개항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메가드 장국에 인천 상륙 작전도 있고 최초의 또 복음이 이쪽으로 다 돌아온 것도 그 당시에 여기가 유일하게 외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여기였어요. 제물포였습니다. 부산도 있었는데 부산보다는 여기에서 모든 개항이 여기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센츄럴 파크에 있는 역사 박물관 인천 박물관 거기 가보시면요 참 볼만합니다. 인천이 얼마나 중요했던 이 모든 처음에 개항했던 곳에 그저 중국 마을이 형성이 돼서 오늘날 차이나타운이 됐고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했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했고 이게 다 이게 인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됐네. 우리 모든 최초의 교회도 내리 감리교회부터 시작해서 인천에서의 교회가 다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인천 성경학교 우리 지금 인천 성경학교를 개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이거 히브리어를 오늘 28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일은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가 우리게 정말 우리 한국 땅의 허리에 해당되는 인천에서의 시작돼서 말씀이 이렇게 퍼지고 이런 역사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또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이게 그 단수입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위해 하셨는데 이 따라합시다. 셀렘. 셀렘. 셀렘이라는 이 단어가 형상이란 뜻이에요. 이미지.
이게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뭔가니 고대 근동 가운데 특별히 이집트의 문서에 보니까 바로 왕이 자기 바로이 될 때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언 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임명할 때 꼭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때 말하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버지, 어머니 있고 아들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이 이제 너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맞든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이집트 말에도 이미지라고 쓰더라 그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했다는 이 말은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니 요 뒤에 나와요. 이제 여기부터 나옵니다. 르브, 하나님 대신에 모든 땅의 물고기들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육축들에게 이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수를 주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아담, 따라합시다. 하 아담. 하나님. 이게 그 아들이 그 인간이거든요. 인간 요거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 보니까 이게를 인간을 창조돼 뭐냐면 메일과 피메일 아예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다 사카르 부네케바 여러분 인간의 창조했을 때요 요거를 또 히브리 말로는 이시 그리고 이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런 또 남자 여자를 이시라 그러고 요거를 이샤라고 그래요. 여성을 요렇게 요 발음도 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이시 이시 이샤 이샤 자카르 자카르 부네케바 부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부네케바 이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동성애 하는 여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짐승도 동성애가 없어요. 짐승도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사는 거 봤습니까? 짐승도 못하는 사람이 동성애예요. 이거 지금 녹음 다 됩니다. 그대로 가세요. 당신들 정신 차리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래요야.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남자 남자 여자 여자에서 결혼을 만드냐 이거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거기서 우리 자녀가 생산되도록 창조의 원리인데 이거를 왜 건드냐 이거야. 동성애 지금 당신들 말이죠. 뭐 나를 욕하고 100번 해봤댔자 누유에 한 가보시라고. 동성애 한 20년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섰어요. 다 정상 가정을 갔습니다. 갔더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니 나이는 늙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유산을 남겨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걔들이 동성애 자녀들 다 어답해서 온 애들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배가 다 끊기더라고. 그러니까 동성애 있다가 전부 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부터 로마 제국 망한 것도 동성애 때문에 바빌론 제국도 망한 것도 동성애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것도 다 동성애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나라 되지 않도록 당신들 한국을 뭐 멸망시킬 계획이었습니까? 무슨 동성애가 이거 한국에 오는 거? 캐나다를 뭐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미국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전, 20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대거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동성애 모임에서 이분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야, 뭐 너희들 태어나서 동성애 거짓말을 말아. 우리도 다 그 옛날에 그랬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상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거 막는 것이 동성애 해봤던 선배들이 지금 적극 받고 있어요. 뉴욕, 뉴저지 다 그래요. 한국도 지금 그래야 됩니다. 마약해본 사람이요. 마약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돼요. 마약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이거 인간 망조더라. 이거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 문제 참 심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이 말씀 27절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너무 이게 해서 이제는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오타 복수로 바뀌어요. 복수로. 그들을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27절 요것이 어디에 그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창세기 2장 맨 끝인 26절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창조 얘기는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셨더라.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1장 27절 여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게 바로 아담이고 이게 하와입니다. 아담은 본래 그가 아담인데 이때 처음에 이 아담은 그냥 인류의 인류, 휴메니티. 그런데 하와가 창조됨으로 이분이 남자가 된 겁니다. 남자 할 때 아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와 이렇게 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정을 이뤘다는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는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인간까지 다 남자도 여자도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 마지막 창조였거든요.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바 여바레크. 이 복을 주셨다. 이 단어가 22절에도 나온 단어였어요. 22절에서는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푸르부르브 생육하고 비 푸르부르 많은 생산하라 이거야. 그리고 이 르브라는 것은 멀티플라이 많이 증식하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밀로 채워라 이거야. 어디를 채우냐면은 에타하 아래서 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채우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니 하나님의 형상고 모행도로 창조된 사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이슬람 사람이나 뭐 불교인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고 이걸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생겨고 번성해야 됩니다. 적어도 애들 이렇게 4명 적어도 한 5명 7명 유대인처럼만 유대인은 평균이 7명 8명이에요. 이거 지금도 우리 지금도 애 낳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도 내 애 부지런히 좀 나라고 그럽니다. 적어도 그들도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정도 7명 해서 우리가 그 합창대를 만드는 데까지 7년까지는 나라 애 제법 기분 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날은 교회마다 지금 애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말씀을 캠페인을 지금 벌여야 될 때가 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많이 키워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지금 애기 잘 안 낳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에 그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꼭 같습니다. 남자와 이제 다시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은 남성과 여성 여기에 대해서요 여성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야 이거 뭐 남자가 왜 집안에 맨날 어른이 되고 대표가 돼야 되느냐 여성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나 그 불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들이요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지금 여성들은 좋은 거는 한 8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애도 낳지. 여성들이 더 이쁘지. 여성들은요 지혜로운 것이 남자보다도 IQ가 10을 높거든요. 아 이거 여성들이 IQ도 높지. 기억력도 더 오래 살지 남자보다도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잘하지 다 이러는데 하나님이요 남자들이 불쌍하니까 그래도 대표만큼은 이름은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남성으로 이렇게 태워져서 가부장적인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본래 이 남성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는 그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편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성들은요 여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 오늘 또 하나님처럼 나의 도움이 여성에게 오니까 늘 이렇게 부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까 하고 네 부인 마마 그리고 이렇게 붙여지는 게 이게 원칙인데 남자들은요 그걸 모르고 두 가지 남자는 있어요. 이게 목소리가 큽니다. 두 번째는 힘이 세요. 왜냐하면 받전자에 힘력자 이거 한문으로도 쓰니까 남성들은 아담 아닙니까? 이 아담이라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 나오는데 이 아담에게 흙이란 뜻이거든요. 아담아 하면 이게 땅 대지입니다.
예수 이제 흙에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시다. 남성들이 이제 그건데, 그리고요 남성들은요 이렇게 흙에서부터 이렇게 났는데 여성들은 진료가요 갈비뼈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벌써 재료가 벌써 틀립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요 훨씬,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짓는 순서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주는데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여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게 부계사계 안에서는 모계사회였어요. 맨 처음에 이 이제 모계사례라는 것이 영어로 matriarch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엄마가, 엄마 중심한 이 사회입니다. 모계사회. 지금도 남미에 가면은 모계사회예요. 아빠는 별 존재 없습니다. 엄마에 따라 이게 다 달립니다. 왜냐면 참 그게 청소년 문제도 많고 가정 문제도, 남미에 가면 늘 그래요. 늘 상담을 많이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요 이 여성이 최고예요. 엄마가요 남자를 이렇게 딱 데리고 살면서 애 한둘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요 어느 날 아침에 여봐 보따리에서 나가, 그러면 남자는 나가야 돼요. 아무 힘 없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어디 보따리에서 어디 나갔냐, 갈 데 없으면 시궁창에 가서 그 자고, 거기서 하는 남자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이 왜냐하면 그날의 법은 이렇게 여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가 나가도 이분이 가서 노하다 일하고 그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수입에 무조건 50%는 이혼 당한 여성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양육비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한 세 남자만 쫓아내면은 평생 먹고 삽니다. 여성들. 세 남자만 쫓아내면. 그게 모계사회예요. 이 법으로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꼼짝을 못해요. 이게. 아, 여기 이제 이런 미국에도 이렇게 영향을 와가지고, 미국에도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배가 센지, 아유, 꼼짝을 못해요. 근데 내가 한국에 오면요, 한국에 탁, 이렇게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여기 한국이다! 하고 내가 대한민국 만세할 때는요, 아, 여성이 시달리다가 한국 오면 비로소 저 남자 좀 힘전 쓴다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만세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하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서양이나 이런 가보면, 아직도 여성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매트리아크. 근데 이렇게 지금 보세요. 와, 이렇게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 창조하시면서 이런 역할을 주십니다. 바이오메르 엘로이.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카르브 네케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르, 이거는 부르라는 것은 비 브루트블. 이게 열매가 많아져라. 여기서 이제 이 아이들이 열매가 많이 이렇게 생산합니다. 많아져라는 말이고, 여기는 러브라는 것을 멀티플라이 정식입니다. 2시, 4시고, 4시, 8시 되고 이렇게 정식하는 거, 오병이어의 그런 단어를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는 밀루라는 것을, 이게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면요 이거를 채워라 할 때는 필, 22절에는 물에 채워라 할 때는 피를 쓰는데, 28절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여기에 리프레시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이 리프레시라는 것이 뭔가니 새롭게 채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에서는 뭔가 이전에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 때문에 이중 창조설을 베리아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베리아의 이론이라면 하나님이 이전에 한번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워낙 인간이 노아 홍수와 같은 죄악으로 관영해가지고 그들 한번 쓸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단으로 이 땅을 다시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으로 채우라 할 때 밀루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리플레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 썼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한 이론인데, 저는 그렇게 이중 창조를 저는 보고 싶지 않고, 이 이중 창조를 꼭 한다면은 이런 뜻이겠죠. 앞에 있는 것은 영적인 이 천사들, 그렇게 이 타락한 천사인 루시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일종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 아래서 하였다. 그 땅은 토후바보호, 공허하고 혼돈하며 호세크 알프네의 태움, 이 어둠이 땅에 자욱했다. 1장 2절에는 이 상태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여기 와 여기 오르 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으므로 혼돈도 공허도 어둠도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게 오늘날 보는 우리의 이게 지금 지구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으로 사탄으로 채우지 말고 이거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아이들로 이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채우는데 그리고 자 첫 번째로 이 채우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으로 보면은 석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석두라는 것이 뭔가 하면 카바슈라는데 카바슈하 그 땅 이 땅을 석두 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석두라는 게 뭔가 하니 땅에서 뭐가 기운이 올라왔는데 이들을 잠재우고 정복하라는 이 뜻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정식하냐면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기운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부여주는 청지기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 사명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라부라는 게 라바라는 게 이게 다스리다 이 뜻이에요. 다스리다 룰 이 다스림의 명사형은 노미니어 오버 어디 위에 누구를 다스리냐 도미니어 다스리는 것이 세 가지 이게 나와요. 처음에 이게 빼라는 전치사 세 가지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거 세 가지 이 전치사가 나옵니다. 누구를 다스리냐면은 나가드 이게 보면은 물고기들을 다스리라 이게 물고기인데 뭐냐면은 하얌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스려라.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도. 두 번째는 베오프 새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하샤마이 이 하늘에 있는 새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생축 모든 가축입니다. 하로메셰트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든 생축 이거를 다스리는데 어디? 할 아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축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라. 세 가지 다스리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예, 첫째 청지기 사명, 두 번째 청지기 사명, 세 번째 청지기 사명. 여기 다스리는 요게 바로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셀렘 엘로힘 요 말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 1장의 전체 주제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상명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상명제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흔히 우리 지상명제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The Great Commission. Commission이라는 것은 이 청지기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온 족속을 다니며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날이 아니라 킹제임스 바이블은 땅 끝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한 그거를 지상 명제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The Great Commission. 여러분 이 Commission이라는 이 단어가요. 청지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Commission. Commission.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총대라고 그래요. 총대. 우리 노회에서 총의 총대를 우리 뽑을 때 그분을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무슨 분을 주는가 하면 저도 미국 장로교 우리 그 프린스턴 신학교도 있고 또 뉴브랜식 신학교도 있는 그 노회에 제가 속해 있는데 155명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가운데 태반이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그런 큰 노회에 한 사람만이 총회 커미션으로 갑니다. 제가 1995년도에 커미션으로 간 거예요. 시리교주 총회할 때. 그때 대표로 갔거든요. 갈 때 이제 이 우리 노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우리 노회의 뜻이 이렇고 여기 이렇게 이걸 전달해달라. 이거를 내가 커미션 받아서 갑니다. 모든 노회에서 내게 신부름꾼이죠. 그거를 가져가서 노회를 대표해가지고 총회에서 노회에 발언합니다. 제가 참석했던 1995년도입니다. 그때 시라쿠즈 미국 장교 총회할 때에 그때 중요한 것이 뭔가니 동성애 하는 놈들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되지 않는 법을 통과해가지고 헌법에 집어넣는 거 우리가 우리 총대 그게 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니 낙태 금지법. 미국에서 낙태를 전혀 하지 말자. 이거를 미국에서는 낙태를 프로라고 그러는데 프로 라이프냐 낙태를 이제 반대하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프로 쪽이냐 아니면 프로 초이스냐. 프로 초이스는 이건 낙태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있어. 미국에서는 무슨 이슈가 있냐면 낙태도 보면은 애들이 1개월 임신해서 1개월 낙태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다. 근데 2개월 이상 되면은 애들이 이제 머리도 이제 형성되고 뼈도 형성해서 3개월 이상 될 때는 낙태를 하지 말자. 이런 그것도 나눕니다만은 우리는 무조건 낙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 라이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살리자는 거예요. 내가 총회 앞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애들이 낳자마자 한 살입니다. 이유는 뭔가니 엄마 뱃속에 있었던 10개월 이거를 우리는 다 세월로 치가지고 애들이 태어나면은 한 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취급을 안 하는 게 당신들 겁니다. 한 살이고 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더라고. 이게 낙태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그쪽에서 굉장히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서 우리 낙태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살인 행위예요. 이거는 육계명을 이거는 응함 때문에 이거 낙태는 아니고 생명 존중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키우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 일단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어댑터 이렇게 그 뭡니까 입양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또 대신 키워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로 낙태는. 그 우리 두 가지가요. 1995년 그 역사에 나옵니다. 미국 장로교, 그 큰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줬던 언두드 박사를 보내줬던 그 교단에서 이게 헌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낙태 우리 교단은 금지다. 그리고 동성애는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집사도 안 되는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되니까요. 낙태를 또 저 뭔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목사님 가운까지 입고 와가 300명이 말이죠. 저 우리 여기 총대 여기 지금 600명을 탁 둘러싸가지고 행진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면요. 참 이게 마이너리티에 대해서도 존경을 해요. 그게 보면 머저리티라고 우리 다수 결의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 마이너리티 소수가 반대합니다. 근데 이 소수 반대해도 이 목소리를 존중해주고 이분들이 항의를 할 수 있도록 다 기다려줍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마이너리티에 갈 때는 뭐예요? 동성애를 찬성한 쪽이 아닙니까? 게이들, 레스비언들이 와가지고 복장을 이상하게 하고 목사님의 성직 가운을 입고 그들이 막 총회 이 주변을 막 두 바퀴나 행진하고 난리가 해요. 그때도 동성애를 반대했던 모든 총대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들의 항의를 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아, 미국은 참 신사적이에요, 보면. 우린처럼 막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고, 꽹가리 치고 그게 아니라 조용하게 다 항의하게끔 하고 이거를 다 끝나게 만들어요. 그 총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커미션, 그때 이거를 간 사람을 총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The Great Commission에서 꼭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만이 이거를 지상면제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매렸던 이 커미션, 청지기의 사명 해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에 가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아버지의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가르쳐준 말씀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만 더 커미션 하는데 너 진짜 커미션이 이거예요. 이거 28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Great Commission, 지상민제 대명제는 너희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이들을 복을 주시는데 이걸 부지런히 생애고 번성하여 땅에 채우느니 두 번째는 이 땅을 정복해라.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라. 세 번째는 그들을 다 하는 대신에 다스리라 이겁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걸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랬던 커미션에 보면은 요 두 번째 항에서 말이죠. 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하와에게 가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 또요 사이비 이단들도 보면은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을 먼저 접근하면은 여성이 무너뜨리면 남성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사모님들 고만 공략하지 못한다. 목사님을 넘어뜨리게 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또 제 또 먼저 짓는 게 또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에 가서 이제 이 다섯 가지 거짓말을 하잖아요. 뱀이. 정말 하나님이 이거 모든 지상에 이거 따먹지 말라더냐. 꼭 말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 요렇게 한 것을 싹 뒤집어서 진짜 다 따먹지 말라더냐. 아 요렇게 딱 접근하고 그 다음 야 너희들 이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세 번째로 내 눈이 밝아져.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돼. 요거를 전부 다 이 사탄이 요렇게 와서 다섯 가지 거짓말로 딱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요때 속도라는 것은 뭔가니 제대로 된 하와 같으면 제대로 된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했다면 하와가 뱀에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해야 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 왜 그래 왜곡했느냐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 물리쳐야 되고 야 섞어져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 이렇게 해야 될 요 사명을 무너지니까 반 무너지는 거다. 요게 무너지니까 인간이 이 사명에서 아웃된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렸던 거거든요. 사탄이 자기가 천국 이거를 장악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가지고 땅에 떨어져 루시퍼가 된 겁니다. 루시퍼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땅을 정복 딱 하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탁 자기 세력을 구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에 빛을 쫙 참겼어요. 지들이 설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로 탁 확립해서 마지막에는 인간까지 딱 창조하셔서 요거 내용들이 다 여기 다 장악하고 이거를 섭두하고 이거를 다스리라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사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에게 딱 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요거를 무너뜨리는데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에덴 동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스리는 장악에 이게 그 하와가 여기에 이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신학자는 하와라는 말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니 하와가 말이죠. 아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와가 사탄에게 뱀에게 뭐라길래 야 하나님이 말이지 이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까지도 더 꺼내서 플러스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최초의 신학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어내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은 밝아졌어요. 이거 따먹고 나서 따먹는데 말이죠. 이게 여인이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가서 가슴이 두 개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남자가 이제 짜먹었잖아요. 짜먹는데 하나님이 이놈 아담아 니 어딨냐 나타나니까 목에 하나 딱 걸렸네요. 그래서 요거를 에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거 남자 이거 여기 있죠. 이거 성배 이거를 에덤 아담의 애플 사과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진짜 우리가 사과 먹을 때마다 내가 선악과가 진짜 사과같이 생겼느냐 늘 의심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보니까요 사과 아닐 수 있다. 이게 애플이 아니고 그레이프 포도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확한 그거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거를 애플로 그냥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담스 애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단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예,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버리세요. 위에 있는 신령한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땅에 이것이 밝아진 겁니다. 그 중에는 서로 부부가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를 못 느꼈는데 그걸 따먹고 나서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끄러운 옷으로 변합니다.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그 히브리 단어와 우리 이제 그 이제 나중에 배워요. 2장 갈 때. 그리고 이거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이 단어 속에서 모든 죄악의 씨앗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습니다. 요거를 애플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빅트리. 이게 무화과 나무로 이거를 했는데요. 이거는요. 최초로 만든 인본주의의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입이. 그래서 여러분들 패션 디자인이다 뭐다 했는데 최초 패션 디자인이 이게 무화과 나무를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옷은요. 햇빛이 딱 나니까 이게 입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최초의 패션 디자인은 가죽옷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입지 말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비리님의 피의 속죄를 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내보내시더라고. 이만큼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어? 이왕 이렇게 쫓아내도 그 가죽옷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게 예형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것은 그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옛날에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젠 자기들 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제는 지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이것도 가려있고 또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니까 피해가지고 그 뭐 나무 밑에 숨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인간이 딱 보면은 숨어있는 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어? 아담한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몰랐어. 그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이 사인이었거든요. 절대로 인간이 회개 안 했습니다. 아담도 회개 안 했고 그 이브도 이게 가지고 얘들이 전혀 회개를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결국은 추방되는 거예요. 그 회개했더라면 추방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으로 나옵니다만 내가 하늘 끝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 끝에까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좀 늦어서 우리 막내 아기를 가졌어요. 40대 후반에. 그래가지고 그 애가 지금도 27입니다. 그런데 얘가요. 자랄 때에 어떻게 내하고 아빠하고 놀기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엄마는 맨날 바쁘고 잘 안 보이고 아빠에서 시간 나면 같이 산책하다 그러고 하는데 맨날 내보고 파시즘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뭐 3살, 4살짜리에 100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이겨도 오, 야, 힘세다 하고 아빠가 져줍니다. 이렇게. 아니, 그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름 때 하나님과 실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셨다. 뭐 그런 이제 이 얘기를 읽을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뭐 져주신 게 아니라 져주신 거예요. 어?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오오 야 너 힘세다. 이게 야곱이가 밤새도록 하도 기도하고 막 천사에 그냥 옷자락을 차리고 놓치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야곱에게 져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또 이놈이 말이죠. 우리 그 술래잡기 하잖아요.
용으로서 술래잡기는 seek and hide입니다. hide는 숨자, seek는 찾다 그런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술래 빼가지고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하니까 내가 계단에서 딱 도시 우리 지하실에서 보는데 이 애가 말이죠. 수문은 있어요. 수문이 있는데 뭔가니 자기가 엉덩이는 다 보여. 근데 눈만 감고 있어가지고 이 애가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딱 보면 어이 너기 있구나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가죠. 어 요한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막 내가 이에서 나중에 5분에서 어 여기 있구나 이러면 좋아가지고 또 죽습니다. 그러면 또 내하고 또 같이 또 이제 또 술래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 저게 아담이 말이지 무화과나무에 하나님 눈 숨는다 하는 것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보이시는데 지는 숨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 우리가 숨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이 삽두 이게 에덴동에서 이게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이 사탄을 야단을 치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도 또요 사탄에서 전혀 문제치고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사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꺼져라. 꺼져라. 그럼 꺼지는 거예요, 걔가. 예수님의 이름을 딱 하면 꺼집니다. 사탄 뵐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놈 사탄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 말씀 끝까지 순종해. 너 하나님 말씀 왜 빼뜨려? 왜 왜곡해? 이 야단을 쳐줘야 됩니다. 동성애 빠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첫째는 좀 불쌍해요. 왜 그렇게 동생이 됐는지. 나름대로 다 사전이 있습니다. 불쌍해요. 막 야단치는 것보다 그들 우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빵도 먹여주고 설렁탕도 사주고 그리고는 아이들이 마음에 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걸 해서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얘들이 다 나름대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랑의 결핍증이 있어요. 이 동성애 빠진 애들이 불쌍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들을 거기서 그러네 절대로 교회가 동성애 우리에게는 오지 마시오 이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누구든지 오게. 아멘.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오게 해서 죄인 더 오라는 거예요. 술 담배 내가 끊고 너희 교회에 나겠다 그럴 필요 없어. 술 담배 하는 사람도 다 교회 와. 오면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다 그냥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끝까지 못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봤거든요. 어쩔 수 없어 그거를.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회 오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도록. 마약하는 애들도 교회 와야 되고. 누구든지 이혼한 분들, 뭐 가정의 고아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 문턱 우리 주님 보세요. 누구든지 주님 전에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한 건요. 행복하게 되면 다 정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보면요. 문제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독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상으로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는 거.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쭉 읽고 이게 굉장히 창세기 1장 27, 28절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 이거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 이브라 바 이브라 엘로힘 엘로힘 에토하 아담 에토하 아담 벳살모 벳살모 벳세렘 베세렘 엘로힘 엘로힘 바라오토 바라오토 자카르부 네크바 자카르부 네크바 구약 성경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개론에 히브리 말로 남자와 여자 창작 때 남자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러면 자카르부 네크바입니다. 이 자카라라는 이 뜻이 어디서 나온가니 씨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씨를 제공하잖아요. 이게 느케바라는 것이 자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male and female 이 female 할 때 FE가 붙인 것은 피트스 여성들의 자궁이죠. 이거를 가진 이 여성인데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찬정하셨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바라오탐 바라오탐 바여바렛 바여바렛 오탐 오탐 엘로힘 엘로힘 바요메르 바요메르 라헴 라헴 엘로힘 엘로힘 푸르부르부 푸르부르부 부밀우
부미루 에드 하 아레스 에드 하 아레스 부 키브슈하 부 키브슈하 부 루부 부 루부 바 바 디가트 바 디가트 하얌 하얌 부 베 오프 부 베 오프 하샤마임 하샤마임 부 베 콜 부 베 콜 카야트 카야트 카 로메셰트 카 로메셰트 알하 아레스 알하 아레스 이것을 전체를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listen carefully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브라 엘로힘 에다 하 아담 부 살모 부 셀렘 엘로힘 바라 오토 자칼 부 느케바 바라 오삼 바 여바렉 오삼 엘로힘 바 요메르 라헴 엘로힘 푸루 부 보루 부 빌우 에다 하 아레스 부 키브슈하 부 르뷰 우 르뷰 베 다가스 하야 하얌 부 하 오프 하샤마인 부 베코 하샤드 더 크리아트 하 로메르체트 알 하 아레스 이렇게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27, 28절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창세기 1장 27, 28절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읽어보며 그 뜻을 우리가 음미해 보았사오니 이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상명제 세 가지 정말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많은 사람으로 채우라는 주님의 간절한 명령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물고기와 또 새들과 모든 육축들을 잘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토다라바 샬롬 샬롬. 토다라바.